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MB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 도내 예쁜 정원으로 선정됐죠. 나주시 금안 한옥마을 개화정원을 김현영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나주시 노안면 금안 한옥 행복마을 개화정원입니다. 10곳 20원 부럽지 않게 정원을 곱게 갖고 온 현장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수목과 야생화 꽃들이 저마다 다양한 색과 향기로 피어나는 웃음꽃의 향연이 펼쳐진 정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는 사양했지만 출입문을 개방하여 지친 일상에서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꽃을 보며 마음을 열고 정자에서 차 한잔 마시며 쉬었다 갈 수 있는 삶의 쉼표 하나 의미도 담고 있는 예쁜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처마 밑에 쌓아둔 겨우사리채비 장작, 장독대 옆엔 고풍스런 가마솥 아궁이와 절구통이 전통 한옥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숲속의 속삭임 안락의자 그네, 뒷마루에 걸터 앉으면 정원 사이로 나주평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무등산과 남평들녘 일출을 보고 있노라면 무릉도원의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소소한 삶의 스토리가 흐르고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화정원 현장에서 CMB 시민기자 김현영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윤문기 시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 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27일 공포됐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지만 경찰 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히지만 경찰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경찰 소방관 재직 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이번에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CMB 시민기자 윤문기입니다. 광주 양림동엔 여성과 평화, 인권, 민주화 운동 선구자로 평생을 살아온 조아라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정규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는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는 소심당 조아라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선생은 광주 수피아 여학교 3학년 때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 졸업 후에도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 거부 등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광주 YWCA 총무를 거쳐 명예회장을 지내며 평생을 YWCA 운동에 헌신했는데요. 한국전쟁 때는 전쟁 과를 도왔고 이후 부르소녀 가장을 위한 혼합여숙을 세우고 야학인 별빛학원, 성매매 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개명여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서고 광주 어머니회, 걸스카우트, 광주 여성단체 등을 육성, 발전시키며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특히 힘썼으며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는데요. 여성, 평화, 인권, 민주화운동 선구자로 평생을 살아온 선생은 2003년 타계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은 선생이 기거했던 곳을 다시 단장해 만들었는데요. 소심당이란 호는 속옷을 기어입을 정도로 검소했던 선생에게 허백년 화백이 티없이 결백하다는 뜻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사랑, 정의, 평화,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유물 및 각종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1층은 조아라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해 두었고 다목적 강당이 있는 2층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조아라 기념관에서 CNB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 광주 남구청사 1층에 위치한 북카페가 주말과 휴일에도 개관해 방문객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경희 시민기자입니다. 2022년 1월 25일 광주 남구청사 1층에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북카페가 개관되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평일 야간에 이어 주말과 휴일에도 밤 10시까지 북카페가 문을 열어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카페에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아동 도서, 아동 소파와 웹툰까지 갖춘 키즈존도 조성되어 있으며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대활자본 도서와 돋보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엄마랑 같이 와서 보고 싶은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오전 11시쯤 모아가지고 밤 10시까지 해서 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연말까지 30권을 본다 해놓고 지금 5권째 보고 있습니다. 책을. 또한 주민들의 전시 갤러리로도 활용되고 있는 북카페는 보유 도서가 1만여 권에 이르며 1년에 4차례씩 분기별 수요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희망 도서와 신간 도서를 구매하여 도서 목록 다양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과 수험생, 직장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늘었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B 시민기자 옥경희입니다. 근현대의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역사공감 345 양림동 테마 투어를 소개합니다. 유종님 시민기자입니다. 역사공감 345 양림동 투어가 시작되는 3일 만세운동길은 기민년 3월 10일 시민과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아리랑을 불렀던 기억의 언덕으로 민족대표 33인의 묵비석과 태극기 변천사 등 독립운동의 산실이 된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아라 기념관은 광주의 어머니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했고 오방채용종 목사는 평생을 한센병 퇴치와 빈민구제, 독립과 교육운동에 헌신한 광주의 아버지로 근대사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관을 클럽 리에종이라고 하는 전시 주제를 가지고 여기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림미술관에서는 캐나다 파빌리온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전시는 지하에는 지금 광주 작가 3인, 그리고 위에는 캐나다 이누이트 작가님들 6분의 드로잉 작업을 벽화로 작업이 있어요. 광주사직공원 사직단은 땅의신과 곡식의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한말에는 군영으로 이후에는 사직동물원이 되는 순환을 겪다 사직단이 복원되고 사직대제 행사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전망타워에서는 광주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 사직공원의 역사와 청년 작가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5월 어머니 집은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쉼터입니다. 주먹밥을 만들던 손끝에서 탄생한 어머니들의 작품은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숭고함으로 승화되어 묵묵히 방문자들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미완성인 5월의 탑, 역사의 진실과 함께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역사공감 345 양림동 테마투어로 역사인식을 높이고 양림 비엔날레의 반소리 모두 울림에 가족과 함께 공명하는 뜻깊은 가을이 되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유종님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CNB 광주전남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